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서울 동행버스를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동행버스 10개 전 노선에서 시행됩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첫 출범한 오세훈표 서울 동행버스. 출발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시민들의 맞춤형 출근버스였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도 서울 시민이다 하는 마음으로 모시러 가기 시작했는데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게 편해지시고요. 두개 노선으로 시작했던 동행버스는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며 모두 10개 노선으로 확장됐습니다. 9개월간 누적 이용객 10만 명을 돌파했고, 일주일간 평균 4일 이상 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이용도에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까지 동행버스 서울 1번에서 10번의 10개 전 노선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은 저녁 6시 20분에서 7시 때, 배차 간격 20분으로 2, 3회 이루어집니다. 강남역에서 화성 동탄,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풍무, 홍대 입구역에서 파주 운정, 가양역에서 고양 원흥,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까지 각각 운행됩니다. 또 강남역에서 광주 능평,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양재역, DMC역에서 고양 화정, 노원역에서 의정부 고산,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가능도 퇴근길 운행 구간입니다. 특히 파란색 간선버스 운행 구간인 7개 노선에선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노선 발굴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더욱 많은 노선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행버스 노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윤입니다.